안녕하세요, 수성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쇼컷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오늘은 이 스타일입니다. 지금 형태가 굉장히 보이시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죠? 이런 커트로 오늘 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. 보이시하면서도 형태감이 있는 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
오늘 질감 처리는 반만 하고 반만 안 했습니다. 아침 시간이라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질감 처리는 못했는데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언더 부분에서 호리존탈 섹션으로 엘리베이션을 하는 느낌으로 디스커넥션을 굉장히 많이 주고 굉장히 짧게 잘랐기 때문에 고객님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모질이 뜨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지만 돼요. 이런 커트를 하시려면 대체적으로 너무 많이 뜨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발로 보내드리진 않는 테크닉이지만 이런 테크닉을 했을 때는 두상을 되게 극대화해 보일 수 있는 커트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들라인에서 하이레이어를 줘서 형태를 한번 잘라보았잖아요. 그건 인아웃이라고 하는 커트 기법인데요. 한 패널을 잘랐을 때는 무조건 인아웃이 나오는데요. 쉽게 설명드리면 한 패널로 잡았을 때 인아웃 지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웃라인의 형태를 만들고 인 같은 경우에는 속라인, 인터널 구조에서의 형태의 무게감과 볼륨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느낌의 인터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서 인아웃 기법으로 커트를 한 다음에 사이드 느낌으로 다시 다이아거널로 느낌을 형태를 잡았잖아요. 미들라인에서 만약에 사이드가 너무 길어진다 느낌이 들게 되면 다이아거널이 아닌 호리조탈로 라운드 형태를 그리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커트 스타일은 제가 이런 스타일로 한번 잘라보았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기 전에 머리가 뜨는지 안 뜨는지 이거 꼭 체크하시고 모질 상태 확인하시고 커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